네, 미스터 마켓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스터 마켓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겠죠. 네, 읽어보셔야지. 미스터 마켓들이니까. 미스터 마켓 S를 좀 붙여야 될까요? 자, 미스터 마켓 중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염승환 차장님 요즘 저 그 유튜브 스타인 것 같아요. 네. 아, 염 차장님 지금 34,600명인데 네. 염승환 차장님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오히려. 오히려 올라가요. 연예인 이제 일하셔야 돼 이렇게 감소인데. 네. 심지어는 저희 영상 올리는 클립 중에 가장 조회수가 네. 또 평균적으로 제일 높으십니다. 아, 나는 2만이 차 안 나오는데 양반은 뭐, 아, 나는 초입이라서 그랬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편하죠. 난 그렇게 생각해. 네, 우리 엄승환 차장님. 아, 제가 그냥 정보를 드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보다 그냥. 워낙 또 성실하게 또 해주시니까. 네. 자, 그럼 염 차장님과 함께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슈 체크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좀 오랜만에 뭐 5G 장비 좀 말씀드리면 기사 좀 나온 것도 있고, 네. 또 삼성전자에서도 이미 이제 장비 그 생산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묶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얼마 전에 10일 날 이제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총 2년 동안 11조 원 정도의 이제 미국발 뭐 5G 통신 장비 특수가 온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일단 이제 올해 7월 달에 한 번 있었고. 12월 10일 날 이제 또 다른 이제 대역의 그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C밴드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위성용 그 주파수를 이제 일부 활용해서 네. 하는 그 이제 주파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G 전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매 입찰가는 한 2조 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제 총 뭐 낙찰 가격은 뭐 거의 48조 원이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48조요? 예. 그래서 이게 워낙 지금 수요가 많아서 예, 그 정도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뭐 사실 이게 바이든이냐 트럼프를 떠나서 네. 결국 이제 5G는 계속 좀 드라이브를 거는 좀 상황인데 특히 이제 7월 달에는 그 중대역 주파수 중에 민간 광대역 무선 서비스 이게 CBRS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경매를 했고 이번 이제 12월에는 이제 C밴드 주파수 이게 사실은 원래 좀 되기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공 주파수 대역에 걸려가지고 네. 이걸 사용하기 좀 어려운데 미국 정부에서 그냥 압력을 넣나 봐요. 그냥 하라고. 쓰게 하라고. 네. 네. 5G 어차피 지금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매가 좀 되고 있고 이걸 누가 따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버라이즌이나 뭐 AT&T 또 이런 이제 기업들이 또 주파수를 따낼 텐데 결국 핵심은 이제 누구한테 납품을 해줄 거냐. 네. 그렇죠. 버라이즌이 그때 7월에 그 이제 주파수 경매 하고 나서 9월 달에 삼성한테 이제 8조 원짜리 하나 안겨줬거든요. 네. 그 당시에 다 좀 놀랬었죠.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노키아를 예상을 했는데 삼성이 이제 따냈었고 실제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버라이즌 장비를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생산 들어갔고 아직은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생산에 좀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좀 잡히게 될 건데 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은 이제 RU라 그래가지고요 라디오 유닛 구성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안테나하고 필터가 같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제 기지국에 네. 기지국 보면 이제 맨 끝에 이제 그 안테나 같은 게 좀 달려 있는데 네. 그걸 좀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테나가 하는 역할은 아시겠지만 송수신. 필터는 이제 주파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걸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만드는 추세가 옛날에는 안테나는 안테나만 만들고 그렇죠. 필터 만드는 회사는 필터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예 두 개 다 섞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세트로 만들어서 그래요? 공급들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이제 대표 회사들이 KMW, 에이스테크, RF텍, 뭐 기가레인 여기 좀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납품을 할 것을 그러니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G 특히 이제 5G로 갈수록 이게 이제 통합돼서 함께 이제 모듈 형태로 계속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런 쪽에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삼성이 시작을 했고 이제 관건은 내년 초에 아마 이제 주파수 경매가 이제 결과 나온 후에 또 미국 회사들이 또 이 장비 발주를 할 건데 누가 따내느냐 이거죠. 에릭슨이냐 아니면 노키아냐 삼성이냐 여기에 좀 달린 것 같아요. 왜냐 화웨이는 어차피 이제 아웃. 이제 옵션에서 없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1등이 없어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좀 떨어지겠지 그래도.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어쨌든 또 다시 한번 올해 사실 5G가 좀 안 좋았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내년에는 한번 이제 미국 투자로 한번 좀 뭔가. 그런 거 보면 트럼프 기대... 형이 또 일을 좀 하긴 했어요. 네. 네? 그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좀 삼성 그러니까, 시켰죠. 선거인단 또 다 결정이 됐더라고. 아. 네. 하여튼 그 형이 또 할 건 했어. 예. 그래도 바이든이 갑자기 또 바꿀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분위기가. 예. 바이든 바꿨다가만 그건 안 되지. 네. 그래서 자 그리고 네. 시간이 좀 남았네요. 아 56분.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기사도 나와 있는데 네. 아니 실제로 저희 그 고객분이신 건데 한 분이 피해를 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이제 저를 사칭한 그 카톡방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분이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진짜 실화야. 아, 내가 실화야.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 우리 출연자 고정 출연자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내 카톡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 이름을 카톡 거기 창에다 쓴 거야. 검색했더니 나왔죠. 그래서 그거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누구야 뭐 했더니 답이 어떻게 나온 줄 알아서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반말할 사이는 아닌데 그래서 전화를 했지 했더니 아, 소장님 그게 김프로 이게 저 아니에요. 아 이거 심각하더만. 아 그것도 이제 사칭방인 거죠? 사칭방인 거야. 그 검색하면 그 이름을 검색하면 많이 뜬대요.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야. 다 감정이 있었나? 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조심하셨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정영진 방도 있다니, 정프로 방도 있어요. 올해 안에 다 정리하십시오. 올해 안에 안 하시면은 이제 2021년도에는 네.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서 하질 않고 아니, 법적으로 이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조치를 해야 돼요. 네. 아,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농담하는 정도면 뭐 사칭은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고 그러니까 저는 안 믿겠지. 뭐 염차장님이나 우리 김프로님 믿고 아니, 다른 거 정영진 사칭방 있는 거 뭐야? 왜 저 무시하시죠? 야수의 심장방이 왜 이렇게 놀림거리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요새 이런 방들이 되게 많다고 이제 기사까지 아예 나왔더라고요. 기사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증권사 직원이 카카오 자기 카톡 개인 채널 열어가지고 그렇게 돈 받고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 실제 이런 걸로 당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많으시고 저도 뭐 요새 전화도 많이 받으면 리딩방에서 뭐 추천한 거 물렸다 그런 분들 전화 진짜 많이 오고 다섯 개 있다 현재. 염승환 차장님 방이 다섯 개 찾아보니까.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피해 봐도 뭐 이게 네. 어떻게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 여러분이 그냥 뭐 돌려받을 가능성이 좀 높진 않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꼭 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기를. 네. 네.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이게 내용 나온 게 뭐냐면 뉴스나 리포트 통해서 직접 좀 공부해서 투자해라. 그런 식으로 좀 기사도 나와 있으니까 꼭 리딩방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가지 마셔야 돼요. 네. 네. 자 이제 9시가 네. 됐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일단 예상지수는 오늘도 강세 출발은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미국은 좀 흔들렸지만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요새 코스닥 분위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시작은 다 계속 저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아침에. 좋은데 이제 장중엔 좀 변동성이 예, 커지고 예. 어제도 막판에 좀 많이 흔들렸는데 일단 오늘도 출발은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그 코스피 대형주들도 출발 자체는 뭐 좋은데 시작하고 나서는 좀 변동성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좀 많이 늘어났고 요새 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더라고요 주식을 좀 개인들은 좀 많이 사는데 네? 오늘 어떨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회사들은 좀 출발은 좋은 편이에요. LG화학이 한 1%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일단 오늘 가장 출발은 좋습니다. 1.3% 그다음에 이제 코웨이가 1% 뭐 한샘, LG화학,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 출발했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일단 대한항공이 어제 이어서 오늘 좀 안 좋고 그다음 수소 관련주인 두산퓨어셀, 네. 음식료인 오리온 요 정도인데 뭐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뭐 그렇게 아침부터 막
큰 폭으로 급등하고 뭐 그런 기업들은 아직은 뭐 크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 조금 이제 100위권 이하에 있는 기업들 좀 말씀드리면 네. 오늘 LS가 이제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좀 올리면서 한 4% 일단 강세로 시작했고 역시 그 현대차 그룹의 이제 앞으로의 변화의 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오토에버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추가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아 근데 네 배인가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네. 최근에 네. 이런 경우에는 지배 구조는 진짜 이쪽이 확실해 보이는데 네, 어제 판세를 보니까 네. 아 요거였네. 그런 요거였어 네. 이렇게 됐는데 딱 주문을 내려니까 네 배가 오른 거야. 네, 네 배.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연불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저는 안 하죠. 저는 일단 안 하죠. 네, 안 해요. 안 할 것 같았어.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네. 이미 4배 올랐으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근데 보통 이제 테슬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배 올랐지만 중간 중간 한 번씩 급락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테슬라의 예를 들지 마시라니까. 예, 다른 예를 좀 해주세요. 네. 같은 진행자잖아. 아, 예. 같은 반열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염차장님도 진행하시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뭐가 더 밉지? 네? 말리는 뭐가? 아니 저는 지금 아, 뭐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4배, 10배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 자 그리고 아 8개랍니다 지금 가짜 방이. 아 그래요? 예. 아 염승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염승환, 염차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염불리 뭐. 네.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쪽에서 아시아항공이 이제 감자 때문인 것 같아요. 어제도 네. 급락했고 오늘도 한 5%나 주가가 좀 아침부터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이제 서울 반도체가 한 4% 정도 급등 출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젠이 한 3%. 11월 달 그 진단 키트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그 영향 있고 또 통신 장비 회사인 RFHIC도 2.8%, 원익 IPS가 2.6%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락하는 거는 오늘 제넥신이 좀 안 좋은데 제넥신이 국내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백신 임상을 했던 기업인데 어제 좀 공시 나왔던 게 그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백신 물질을 포기를 하고 다른 물질로 다시 임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여가지고 네. 주가 오늘 오전부터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대표 수혜주인 알서포트가 한 2% 정도 오늘 오전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언택트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오늘 오전장은 어제만큼의 뭐 흐름은 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국내 지수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0.11%. 확실히 코스피가 조금 늘어지는 모습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933포인트. 플러스 0.45% 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933이면은 뭐 한 7-8% 네. 오르면 천이네? 예, 천이에요. 예. 한번 보고 싶다. 예. 천 올해 안에 예. 한번 갈까요? 한번 보고 싶다 진짜. 공 하나가 이제 붙는 거니까. 아니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3천 시대라고 하지만은 네. 솔직히 우리 저 개인 투자자단에서는 코스닥 천 시대 그게 더 급하죠. 급하다기보다는 이게 더 반갑나? 현실적이지 않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코스닥 거래 거의 90%가 개인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2021년도에 천 간다 안 간다? 저는 일단 찍는다고 봅니다. 21년이요? 네. 아 21년에는 안 갈 수가 없죠. 20년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가냐 마냐인데. 20년. 전 올해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저도 올해 한번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선수들이 역시 3말 4초가 나구만. 3말 3초야. 네. 3말 4초. 네, 천 보고 갑니다. 여러분, 염불리와 정프로는 올해 네. 코스닥이 천을 찍는다고 올해요? 오늘 얘기했어요. 영업일 며칠 남은 거예요, 지금? 가면서 봐. 2주.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빼야 되다. 한 열흘 정도. 빼야 된다. 열흘 되나? 있어. 야, 진짜 의욕적이다. 네. 천 갑니다. 아주 각오하고. 아주 좋아. 그 기상과. 어? 하나, 네. 둘. 그 기상이 아주 좋아. 네. 아니, 뭐, 오늘이라도 못 가겠어. 오늘이요? 자, 그리고. 좋아. 예. 네. 수급은 일단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오늘도 많이 삽니다. 어제도 많이 샀는데. 오늘 788억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하고 같이. 네. 어제, 오늘 같이 지금 계속 오전부터. 매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관건은 기관이 지금 올해 너무 많이 팔아놨는데 과연 얘네 언제 들어올 거냐 기관 투자들이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기관들이 들어오면 좀 위가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들이 지금 프로그램 매수도 전혀 없고 아직은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LED 업체들이 아까 서울 반도체가 좀 급등하면서 좀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행주가 최근에 좀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컨택트 기업들이 좀 강하긴 해요. 그래서 여행주가 좀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고, 그 다음 게임업 종도 이렇게 좀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3D 낸드, 그 다음에 뭐 재택근무 일부 관련주 비료 업종 또 이런 쪽이 좀 강세고, 그 다음에 좀 하락하는 섹터 쪽으로는 오늘 항공주에, 항공주가 가장 안 좋고, 최근에 제일 좀 좋았던 섹터가 조선하고 건설주였는데, 네. 일단 어제, 오늘은 조금은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 외에 뭐 사료, 편의점, 뭐 자동차 대표주, 이런 쪽도 약간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대표주도 보니까 좀 섹터 쪽에서 빠지는 건 쌍용차가 좀 빠지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뭐 크게는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요새 어제 보니까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엄청 좋았는데 모비스가 되게 못 갔잖아요. 네. 근데 어제 현대모비스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좀 분위기는 바뀐 것 같아요. 완성차가 좀 쉬고, 부품주에서 현대모비스가 아무래도 그 반도체 회사 인수한 게 좀 네.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완성차보다는 부품회사로 약간 좀 분위기가 넘어가는 부분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자동차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나옵니다. 지난 추석 때 데이터워로 아주 여러분들이 쇼킹하게 만들었던 분이죠.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예, 오늘 그 증권사 보고서 한두 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의 뷰예요. 그래서 예. 하나투자증권 이제 박승영 연구원이 쓰신 자료인데, 이제 불안한 1위다. 우리 한국 증시가. 네. 무슨 얘기냐면 불안한 1위. 1위. 예. 왜냐면 우리 한국 증시가 G20 중에서 지금 올해 35% 올라서 1위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네. 예. 평균 G20 국가들의 평균 수익률이 1%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35%. 그다음에 꼴찌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마이너스 21%. 그래서 거의 G20이에요? 예, 브라질. 브라질도 예, 워낙 G20. 크죠. 아, G20인 줄 아는데 예, 요즘 네. 브라질 그러면 G20 아, 좀 좀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평균치가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 증시가 진짜 올해는 진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낸 건 맞는데. 아, 그래서 네. 역사를 쓴다 해야지. 네, 진짜, 하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코스피를 역사를 썼지 사실. 네 맞습니다. 이건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엄청난 이 상승에는 네. 누구도 아니고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힘이었고.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좀 반대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한 건 좋은데 항상 1등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괜찮았대요. 네. 보통. 그러니까 예전에 98년도에 한국이 1등한 적이 있대요. IMF 98년도 예, 그때 상승률이 IMF 터지고 98년도에 지수 뭐 재개로 그렇죠. 2000 갔다가 200포인트 갔다가 제가 거의 1000까지 270몇 포인트였을까요? 예. 그때 1년 만에 1000포인트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때 이제 뭐 경제 살린다 그래 가지고. 근데 그때 그 국내 증시가 1등을 한 후에 그 다음에도 90% 아시겠지만 이제 IT 버블 때문에 90% 추가로 올랐는데 결국 2000년도에 이제 다시 반토막이 났잖아요. 근데 브라질도 그랬던 적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브라질이 2년 전에 그 가장 순위가 높았다가 작년에도 한 5위 정도 했었는데 네. 올해 이제 꼴찌로 밀렸기 때문에 한국 증시로 보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올해보단 좋긴 좀 어렵다. 이제 너무나 압도적으로 올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험칙에 의하면 내년에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 다른 시장 대비해서는 순위가 좀 밀릴 것으로 봤고, 그리고 12월 달은 이제 뭐 이건 누구나 다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죠. 사실 뭐 상승에 대한 피로감, 연말 계절성 등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네. 보고서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한국이 22년 만에 1등을 했다라는 게 참 그걸 또 개인 투자 분들이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이제 중국의 PPI라고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아실 거예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이제 기업들의 어쨌든 이제 그 제품 판매 단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산 단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얻는 아이디어라고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네. 중국의 이제 PPI가 시크리컬 이익의 바로미터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네. 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발표된 그 11월 중국 PPI가 -1.5%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0.5%인데 아직까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지만 3월 이후로는 지금 상승세가 지금 완연하기 때문에 네. 계속 개선은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기업들의 마진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글로벌 수출 기업들의 뭐 지표도 좀 나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중국의 PPI 상승이 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렇게 PPI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던 적이 총 금융위기 이후로 한 세 번 정도 있대요. 그때가 이제 2009년 7월부터 2010년 5월 그다음에 두 번째가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올해 5월부터인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업종별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역시 그 철강화학하고 네. IT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이 세 개 업종이 수익률이 그 국면에선 가장 좋았는데 실제 보면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수익률 좋은 게 또 화학, 철강 또 IT니까 과거 데이터랑 거의 일치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께서 쓰신 건 뭐냐면 화학주는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가격 부담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일단 좀 아직까지 연초 대비해서 좀 많이 못 올라온 철강하고 그다음 IT에서 디스플레이 업종 이쪽은 좀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예, 보고서를 좀 적어주셨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예전에 그 삼성전자 아마 얘기 들으셨을 그 예전에 제가 한 달 전에 그 예전에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네. 특별배당 네. 그때 아마 1,000원 정도 할 거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얼마를 할지 모르지만 증권사마다 지금 추정하는 게 너무나 좀 다르긴 달라요. 네.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제 설비 투자한 걸 뺀 거거든요. 네네.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죠. 주주 환원 정책. 근데 사실 배당일지 자사주 소각일지 모르지만 일단 배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말에 그때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이미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추정하기로는 1.2조 원에서 많게는 11조 원까지 예상을 하는데 네. 평균치를 내면 6.8조 원이 된대요. 근데 만약에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면 4분기에 특별 이제 배당으로 1,000원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주는 게 350원이에요. 그럼 이제 4분기에만 1,350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6만 원대 만약에 6만 원 초반에 그때 그 보고서 나왔을 때 6만 원이거든요. 네. 그때 아마 사셨던 분들은 4분기에만 배당으로 3%를 그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사시면 네. 배당 수익률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한 1.8%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좀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좀 내년 1월 말까지는 한번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세요. 얼마 줄지 모르지만 예, 이거는 삼성전자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이미 했고 네. 또 1월 말에 앞으로 3년 동안에 또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 배당하죠? 예, 분기 350, 45원인가 배당. 그 스테디하게 돈 버는 회사들은 미국처럼 월 배당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 예, 저도 월 배당. 그러면 이제 노후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 맞습니다. 아니 뭐 증권 계좌에 딱 저 휴대폰에 딱 문자가 뜨는 거지. 예. 입금되었습니다. 예. 배당금 130만 원이 입금돼. 어, 그거 얼마나 될까? 아니 월 배당 예를 한 들어 월 배당은 네. 매월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매월 이제 마지막 예 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분기인지 연 배당인지 하여튼 하는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몇 월에 갖고 며칠에 갖고 있는 게 이제 딱 기준으로 그렇겠죠. 나중에 팔아도 네. 이제 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월 월말로 가죠. 만약에 월말로. 이제 뭐 12월 30일이 월말이다. 지금 연 배당이니까 딱 주주 명부 폐쇄를 1년에 한 번 해서 그걸로 하는 네. 거고. 네. 분기 배당이면 그때 당시에 3개월에 소유자들만 하는 거죠. 월 배당도 주면 그거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지. 월 배당이 이제 그 그렇죠. 월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 네. 주고. 네, 좋네요.
그러면 월배당... 저변이 굉장히 많이 예. 넓어질 거예요. 네. 사실 연금처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이제 아예 그냥 적금을 드는 거죠.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내가 은행에서 이자 받는 것처럼 이제 월 배당을 받는 거죠. 네. 그 이자가 너무 싸니까 그죠. 네. 이게 굉장히 그렇게 되면 호재일 수 있죠. 사실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도 삼성이 시작을 해주면 또 다른 기업들까지 따라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데 이건 진짜 한번 그 기업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 아, 어제도 이제 그 OTT 뭐 디즈니 얘기하신 것처럼 쿠팡도 네. 이거 12월 이번 달 내에 시범 서비스 한다고 그래요. OTT 서비스를 쿠팡이. 네. 아마존 따라하는 거죠. 아마존 아, 프라임 아시잖아요. 쿠팡도 여러 가지 하네. 그것도 예. 하고 이제 택배 업자들도 승인받고 그런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처럼 크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네. 또 나스닥 내년에 내년 하반기 상장 추진한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차피 지금 그 쿠팡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쿠팡 이제 월 결제 서비스 쓰시는 분 많으니까 그런 분들 계속 묶어놓기 위해서 그렇지. 이런 동영상 서비스. 일단 정프로. 네.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코스닥 처음 간다. 네. 그거를 일단 번복해 줘. 아, 저 제가 어, 지금 정방꿀 저 이게 그 얘기 하자마자 코스닥 빠진단 말이야. 아, 염승환 차장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거기 편승해 가지고 지금 이렇다. 아, 지금 일단 좀 번복해. 하락반전했네요. 아, 빨리 번복해. 아. 자, 코스닥 조심하라고 해 줘. 네, 정프로의 선언입니다. 조심 정도 되겠습니까? 네. 조심. 아, 그 정도로 해야지 그래도. 아니 뭐 꼬라고 박는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아서 하세요. 네, 정반꿀 아시죠? 네, 코스닥 올해 말에 600 보겠습니다. 너무 아니, 살신성인 살신성이 나는구나. 네, 600으로 제 한 몸 불살라서. 아니 근데 뭐 딱 코스닥... 얘기하자마자 빠지잖아. 네, 근데... 아 그래요? 아 진짜. 아 다시 올려봐야 되겠는데. 네, 코스닥이 요새 6주 연속 오르긴 올랐어요. 6주 연속 올랐으니까 뭐 하루 이틀 좀 충전하고 갈 수도 있는 네, 거죠. 내려가. 네, 일단. 오늘 내려갑니다. 네. 진짜 딱 해도 딱 상승 반전하면 진짜 밥 사준다. 씨. 아, 내가 지금 하라고 얘기해갖고. 아, 그랬구나. 아, 이 한마디가 이렇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임차장님 더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 아이폰 OLED 이제 공급 물량 크게 증가할 거란 얘기가 있는데 서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아이폰 출하량이 지금 역대급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다 전모델 OLED이기 때문에 네. 내년 아이폰 출하량이 이제 OLED 폰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억 6천만에서 1억 8천만 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 하반기에 또 아이폰 이제 13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출시된 거랑 좀 합쳐서 그 정도는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올해 OLED 아이폰 출하량 추정치가 지금 현재 1억 대인데 그거보다는 최소 60에서 80%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삼성이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1억 8천만 대 중에 삼성에서 이건 그 예상을 한 거예요. 네. 자기네가 1억 4천만 대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와. 좀 예상을 했고 네. LG 디플이 3천만 대 중국의 BOE는 1천만 대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도 좀 뛰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고 네. 그렇게 보면 올해 삼성전자가 아이폰에 8천만 대 공급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70%나 늘어나기 때문에 OLED 쪽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4천만 대로 본인들이 예상을 했고요. 네. 삼성보다는 1천만 대 더. 그렇게 되면 삼성은 한 1억 3천만 대 정도 공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어쨌든 이제 점유율은 삼성이 한 70% 초반대로 줄어들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2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BOE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BOE가 한 5%는 차지할 것 같은데 올해도 두 번이나 그 납품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잖아요. 품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BOE가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게 뭐 그 요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EUV 장비가 우리 ASML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네네네. 이 장비가 예. 지금 너무나 부족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만들려면 2년 걸리고, 네. 그 다음에 1년에 35대 만드는데 그거 이제 부족하니까 이재용 부회장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급한데 이게 이 EUV 노광 장비만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또 두 개의 장비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EUV용 마스크에 회로 모양을 새겨야 되잖아요. 네. 이제 붓이라고 하죠. 붓. 우리가 흔히 그림 그릴 때 붓. 그 붓이 필요한 붓이 뭐냐면 전자빔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자빔. 네, 빔. 그래서 전자빔이 그게 필요한데 그게 그 전자빔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대요. 라이터 장비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일반 공정에서는 일본의 뉴플레어사의 E빔을 좀 사용을 한대요. 전자빔을. 근데 그거는 그 한 번에 하나만 이렇게 빛을 쏠 수 있는 건데 네. EUV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빛을 동시에 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멀티로 가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금 전 세계 오스트리아의 IMS라는 회사밖에 없어요. 오스트리아? 네, 저도 이거 보고 비엔나? 이런 회사가 있었나. 오스트리아가 네. 오스트리아 노래나 관광이나 한다는 네, 생각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첨단 숨은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대단하다. 근데 이 회사가 연간 생산 능력이 10대밖에 안 된대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일본의 레이저텍은 그 마스크 검사를 해야 된대요, 또. EUV용 네. 마스크를 네. 따로 검사를 해야 된대. 이게 불량이 네. 아닌지. 근데 이거를 독점 생산하는데 이거는 이 회사도 역시 만들 수 있는 그 캐파가 뭐 10대밖에 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으면 역시 그 노광 장비가 아무리 있어도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EUV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하고 TSMC밖에 없는데 네. 결국엔 아무리 지금 설비 투자를 해도 늘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럼 계속 공급 부족이죠. 수요는 너무 넘치는데 네. 그러니까 그 하나금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민 연구원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내년에 반도체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가격이. 계속 튀는 아, 반도체 인플레이션 공급이 너무 딸리니까 공급은 타이트해지니까 네. 근데 만들 수는 없고 제들 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이제 우리 한국 회사들이 EUV 관련해 가지고 뭐 블랭크 마스크라든가 이제 펠리크리 오염 물질 제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국산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기업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사실 올랐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도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쪽에 좀 국산화가 만약에 또 전개되는 기업들이 나중에 나오면 네.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장기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다 정리해 네, 주셨죠? 오늘 뭐 특별한 일정은 10일 오늘 그 오전에 네?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 나오니까 그거 따라서 좀 증시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또 함께해 주신 염승호 차장님 그 일요일 오늘 뭐 하세요? 네 오늘 그 저희가 일요일 한지가 네. 그 저 이제. 4년 됐거든요. 이리온은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네. 하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하는 네. 네, 유튜브 이제 채널인데 아, 이베스트 리서치 센터 네. 아 이리온 네. 네. 거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하시거든요. 근데 네. 딱 4주년 됐어요. 아유 네. 오래되셨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윤조 센터장님이 이따 10시 반에 네.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10시 반에 네, 같이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혹시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4주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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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